그 정도의 기간 동안 양성을 하고 투자를 하려면 1억을 받아야겠어. 아, 진짜. 아, 그러니까 내가 1억, 저 신고값 1억이에요가 아니라 이해가 된다고. 왜 그렇게 남기려고 하는지. 그쵸. 안녕하세요.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제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참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뭐, 저뿐만 아니라 신내 길에 발걸음을 하시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뭐, 신을 받았는데, 뭐, 쫓겨났다. 뭐, 내동댕이 쳐졌다. 뭐 물어보면은 잘안 알려준다. 뭐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한다. 뭐 굿당 들어가면 일당도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신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애동 제자의 수행 기간을 이행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분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신 부모와 신 자손의 어떤 그런 관계가 뭐 친하고 자시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거든. 사실 얼마나 엄격했냐면, 제가 신을 받았을 그 시기만 해도 그랬지만, 뭐, 신부모의 말은 그냥 법이야. 근데 정말 칼이고요. 토를 달 수가 없었고, 감히. 그림자조차도 내가 밟을 수가 없었던 나한테는 너무나 먼 존재고, 너무나 큰 존재잖아. 사실 지금은, 감독님 뭐 보시면 알겠지만, 세월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안에 있는 우리 같은 종교인들이나 제자들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만 못하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당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사회생활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변질이 됐기 때문에 예전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는 건 지금의 어떤 제자들과 선생들과의 관계는 뭐 신부모 앞에서 맞담배 피고 무슨 얘기하면 10마디 하고 대들고 토 달고 아닌 것 같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신부모 들어오는 선생님들 흉 보고 뒷담 까고 지네들끼리 카톡질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딴짓하고 욕하고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삐진 거 지들끼리 공유하고 신부모 바보 만들고 요런 세상이 됐죠. 신의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온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번 1000번 신의 부모들이 잘못한 거야. 근데 신의 부모들 위치에서 보면 또 제자들이 그만한 값을 또 못했어. 저는 제가 자진해서 내가 너무 힘들게 시집살이 하듯이 무슨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듯이 신받고 개고생을 해서 시집살이를 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난또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무시를 당했어요. 특히 그 신할머니한테. 그리고 너무 이 신부모들이랑 할머니가 돈돈돈했고 뭐만 하면 맥혔다 그러고 뭐만 하면 답답하다 그러고 그 집에 가면 설거지하기 바쁘고 방 닦기 바쁘고 손님 오면 내가 안내해주고 있어야 되고 이런 사생활적인 것까지 내가 다 보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왔고 공허함도 굉장히 컸는데 근데도 어쩔 수가 없잖아. 내가 힘들게 신의 길을 선택을 했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인데 내가 겪어보니까 신을 모시는 제자가 꺾이면요 기가 꺾이면 눈치를 보면 신도 꺾이더라고. 길을 못 피니까 제자가 신도 꺾여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제자들은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아. 정말 감독님이 아시잖아요. 정말 친근하게 친구처럼 오빠처럼 형처럼 누나처럼 그렇게 관계를 돈독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참 많은 것 같아. 물론 단점이라고 하면 일상적인 게 너무 꺼리낌 없고 불편함 없이 지내다 보니까 남들 눈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애들이 나한테 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야. 장점도 많아요. 그렇게 서로 하기에 하기 때문에 탈 없이 그냥 이렇게 맞아요.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신부모와 자손의 관계는 신뢰가 저는 가장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양심은 기본인 거고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솔직히 힘들다고 보거든.
근데 솔직히 감독님 보세요. 요즘에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신받을 때만 해도 2천 가까이 되는 금액을 드렸고 신당 차리는 것까지 해서 3천이 넘는 돈이 들었는데 요즘 시대는 솔직히 더하면 뭐 1억? 신내림한테 1억이라며 요즘에 5천, 6천, 7천, 뭐 1억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2, 3천에 신을 내려도요 그게 나는 솔직히 왜 1억 그 사람들이 왜 5, 6천, 7천, 1억 하는지 솔직히 몰랐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까지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 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2천만 원에 신을 내려줬다 칩시다. 근데 제가 한 달에 굿이 기본 10개예요. 그쵸? 저는 제자들한테 성수 몫을 하루에 20만 원씩 줍니다. 무조건. 내 옆에 1년만 있어도 나한테 준 돈 뽑아가.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감독님? 2천을 내가 2천에 뭐 3천에 내림굿을 해줬다 칩시다. 근데 그 돈이 다 내 거냐고. 내림굿이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 신복도 맞춰줘야 되지, 한복도 해줘야 되지, 무구도 사줘야 되지, 삼산도가 신당도 차려줘야 돼, 떡은 떡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평소보다 더 많아야 돼. 또 웃긴 게 뭔 줄 알아? 굿당. 신굿 한다 그러면 굿당비를 더 받아 먹어. 응? 더 받아. 징장구, 뭐 피리, 악사 들어오는 사람들 신굿이면 돈 더 줘야 돼. 솔직히 이거 죽 써서 개 주는 거야 진짜.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얼마를 남아.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천짜리 하거나 1,000만원짜리 굿하면 뭐 2,300이 남으면 2천짜리 굿했으면 뭐 3,400이 남겠지? 뭐 남았다 칩시다. 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3,400이 한 두 달만 일하면 이미 없어지는 돈이야. 왜냐면 내가 두 달이면 얘네들한테 400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나는 얘네들한테 300, 400 벌고 두 달 있으면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어때요? 내가 매겨 살려야 돼. 그쵸. 얘네가 일을 안 내면 최소 자리 잡는데 2, 3년이야. 애들이. 그러면 그때 2, 3년 동안 자리를 잡을 동안 신부모는 얘를 양성을 해야 돼. 키워줘야 된다고.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양성을 하고 투자를 하려면 1억을 받아야겠어. 아 진짜. 아 그니까 내가 1억 저 신고값 1억이에요가 아니라 이해가 된다고. 왜 그렇게 남기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이 1억을 부른다는 건 그 돈을 남기겠다는 그 뜻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남기려고 할까가 난 몰라.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돼. 그렇죠. 참 오늘 이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무당의 정말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현실적이에요. 네. 진짜 양심 선언인 거야. 네, 양심 선언.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모와 제자의 관계는 책임도 책임이지만 신뢰가 바탕이에요. 나를 정말 제대로 끌어줄 수 있는가도 봐야 되고요. 응? 그 사람의 능력치가 그 정도가 되는지도 봐야 되고 신을 내려주는 선생님들은 제자를 삼을 때 내가 뒷감당을 못할 거면 버겁다고 생각을 할 거면 내리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이미 제자가 많아? 얘네들 다 어떻게 케어할 건데? 나는 솔직히 감독님 내가 현실적인 얘기지만 난 지금 4명이니까 굿당이 들어가잖아. 나 아마 5, 6명 되면 저도 한 번에 데리고 못 들어갈 거예요. 6명 데리고 굿을 하려면 내 굿값이 올라갈 거야. 그걸 손님들이 충당을 해야 돼. 그래서 참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무당도 바뀌고 손님 행태도 많이 바뀐 건 사실이고 그 관계들을 정리를 하기란 참 힘들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제자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는 일반인분들은 정말 무당의 어떤 삶 속에 신의 내림을 받아 이어가는 그 신제자의 길이라는 게 정말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아 진짜 신을 잘못 받거나 받고도 저렇게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는 어린 제자분들이 있겠구나. 현실이 참 못됐고 안쓰럽다 라는 정도의 공감만 해주셔도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